실한데 위스퍼인데 너는 정의를 쫓아 내 영역을 찾았지. 그래서 찾았나? 전 복수를 위해 여기 왔었죠. 하지만 이 숲속에서 그리고 엘룬의 빛으로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희망을요. 그걸 되찾은 덕분에 끊어졌던 참회의 유대를 회복할 수 있었지. 이 눈물은 슬픔 속에서 생겼지만 오늘부로 소생의 그릇이 될 것이다. 이 영혼들은 구원을 받아 나락의 어둠을 벗어난 자들입니다. 나는 이들에게 몽환 숲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제안했노라. 하지만 동포들이 맞이할 새로운 시작의 일부가 되고 싶다고 하더구나. 이시아세는 죽음과 생명의 순환이 담겨있다. 너에게 이것을 선사하느라 티란데 위스퍼윈드. 네 동포에게 행복과 안식을 가져다 주길. 모든 칼도레이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안두 발라도르. 그리 될 것입니다. 겨울 여왕께서 선물을 씨앗이라 부르시더군요. 이세라님, 사랑하는 친구여. 정말 그 말씀이 맞을까요? 그래, 이 씨앗에서 꿈과 몽환숲의 손길이 느껴지는구나. 생명과 죽음의 중대한 조화를 나타내는 상징이 될 것이야. 그럼 뿌리를 내릴 때까지 안전히 지켜야겠군요. 이걸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알긴 하지만 워낙 오래간만이라. 씨앗을 내 딸에게 가져가려무나 메리스라라면 어디 두어야 할지 알 터이니. 함께 아제로스로 돌아가시지 않을 겁니까? 겨울 여왕께서도 분명 여길. 여왕이 자신의 정수를 사용해 날 야생 씨앗에서 살려냈을 때 내 영혼은 이 영역에 결속되었다. 난 떠날 수 없다. 크나큰 희생을 치르지 않는 한은. 그 대가가 무엇이죠? 기꺼이 치르겠습니다. 사양하마 친우들이여, 칼도레이는 다시 한번 너희가 필요하느니라. 엘룬께서 뜻하신다면 언젠가 내가 다시 아제로스의 창공을 누비는 날이 오리라.